일단 명문화를 갔으니까 네. 상대방을 위로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을 제가 선택해서 그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 속마음은 할부 3분인데. 자, 우리 날개님께서 되게 지금 중요한 발견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있잖아요. 나 원래 기질은 있잖아. 4번인데, 3번, 내가, 3번. 아, 3번, 3번인데,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서 2번 눌렀다.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네. 중요한 발견이에요. 자,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MBTI를 누구가 처음 이런 거를 이제 발현해가지고 학문화했냐면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칼 융. 제가 이제 우리 독서모임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융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 요게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라고 해요. 가면. 그 사람이 처음 이런 그렇죠. 심리학 용어를 쓴 거예요. 가면.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요, 내 진짜 안에 숨어 있는 그림자하고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그림자처럼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페르소나로 돼.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그거 있잖아. 속마음이 그거 아닌데, 그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겪어보면서 통합을 이루는 게 자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페르소나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그래도 성숙하려고 하시는 거라. 네. 근데 그 기질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기질이.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MBTI를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보지만요. 끝은 뭘로 끝나게요? 여러분 무겁게 끝나요. 힐링으로. MBTI가 가볍게 끝나서 되게 무겁게 끝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배우시려면 이 상담사 과정이라든지 독서 모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아이들처럼 접근하기 쉬워서 지금 아주 요즘에 유주에 지금 대중적인 거거든요. 네, 아주 잘 접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MBTI라는 것이 참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런 직업 상담 왜 하냐면요. 여러분 직업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 오늘은 주제가 진로 결정이거든요.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진로까지도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그건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한 시간에 여러분들 다 어떤 심리적 깊이는 못해요. 하지만, 맛배기를 보는 거하고, 그냥 이거 아예 모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발견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MBTI 별로 사람이, 네가 이게 딱 유형이 맞아요. 라고 하면 되게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도 구분도를 봐야 돼요. 얼마나 내이 유형이 맞나. 그래서, 이제 그 정식 검사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100% 진단지라도 내가 우리도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16가지로 나눈 것 자체가 약간 오류예요. 그게 그 구분도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용도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자.